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6월 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새벽 기도회의 자리를 통해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배하신 말씀이 우리 삶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통일 찬송가 21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잠언 10장에서 22장 1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경고들을 단편적으로 모아둔 내용으로서 유사한 내용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유사한 내용들이 반복되게 솔로몬을 통해 잠언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삶의 지혜의 말씀이기에 재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잠언의 말씀은 계속해서 대고법을 사용하는데요. 반복되어지는 내용으로 인해 단조로움을 없애고 문장의 변화를 주는 수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뜻이 상반되는 글귀를 서술하는 대조법과 달리 어조가 비슷한 글귀를 짝지어서 나란히 기록함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계속되어지는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며 대조하는 것 같지만 막상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안에서 비슷한 어조 혹은 어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걷는 길에서도 좋아하는 것에서도 인생의 결과에서 있어서도 반대의 결과를 낳는 모습과 더불어서 의인에 대해서는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악인은 거짓과 탐욕을 말씀하면서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악인의 길에서 떠나 지혜로운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당장의 눈앞에 있는 유혹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다시금 보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은 처음으로 6장에 언급된 보증의 문제를 10장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하며 언급하는데요. 이것은 결국 보증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보증은 어떠할 때 부탁을 하거나 서게 될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보증은요,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자신에게 부족하거나 혹은 지인의 사정을 알고 부탁을 받게 될 때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보증 안에는 어떠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유혹이 나에게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무언가를 계획함으로 유익을 얻고자 할 때 나의 힘으로 나의 신용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보증을 서주는 사람은 그 사람과의 신의도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대가가 있을 것을 대신 바라보고 보증을 서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증은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은 보증의 위험을 타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알고 신의가 있을지라도 보증은 모든 것을 일순간에 잃게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가정과 가족 그리고 자신의 몸까지 볼모로 잡혀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속이고 취한 음식이 맛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입에 가득한 모래처럼 삼킬 수 없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호수나 해변으로 물놀이를 갔는데 장난을 치다가 아이들과 함께 놀다가 입에 모래가 들어갔다라고 말이죠. 아마도 놀라서 입에 들어간 모래를 뱉기 위해서 물로 입을 헹궈내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 모래를 그냥 입에 두고 있다가 조금씩 삼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유혹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취득했던 이득은 결코 이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끈다는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의인은 정의가 행해질 때 자신이 살아온 인생 여정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되어지기에 즐겁습니다. 하지만 악인은요, 정의가 행해질 때 자신이 쌓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명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유혹에 사로잡혀 살기에 지혜를 떠나고 명철을 떠나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가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면 결국 그 결과는요, 사망의 회중에 거하는 것이 자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땅에서 잘 사는 모습에 흔들리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리석게도 사망의 회중에 거하더라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목회자인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유혹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의와 지혜, 그리고 참된 명철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고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명철의 길을 떠나 사망의 회중에 거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따라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관습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 보복법이라고 해서 동일한 상해나 배상의 원칙을 적용하는 일종의 처벌법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보복하지 말고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합당한 징계를 내리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는 살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혹은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지 아니면 더 나아가 분을 이기지 못해서 받은 대로 되갚아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할 때 조급하게 스스로 보복하기보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다리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꾀하고 의논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못 살게 굴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주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주일 함께 말씀을 통해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을 통해서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기도하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소망하는 것들만 나열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부르짖음에 침묵하신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내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삼는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생각하는 시간,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흐른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의인으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모습들을 계속해서 말씀함으로 우리가 묵상하지만 솔직히 어려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당장의 어떠한 것이 조금 좋아 보일 때, 그것으로 나에게 이익이 될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에 사로잡혀 남을 속이고 싶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패망의 길임을, 악인의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사로운 이익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익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악인의 삶을 살지 않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상황이 온전히 종식되어서 삶과 교회의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줄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캐나다 장로교 총회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교단이 복음적인 교단으로, 그리고 성경적인 교단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